연예인 중에서 고르면은 약간 좀 우리 트위치 모르니까 모르니까 저는 진짜 연예인이 없어요 진짜로 저 아 그럼 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과주배 마녀사냥 1화를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너는 우리 같은 사람 어울려서 왜? 누굴 불러 그러면 난 친구 없어. 그 저 오늘 양해 말씀 좀 구할게요. 네. 그 제가 오늘 본가에서 야방하고 와가지고 본가에서 씻고 왔거든요. 본가요? 본가. 아 네. 본가에서 씻고 왔는데 그래서 네. 제 아버지 팬티를 입었어요. 트렁크 팬티. 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짜 자칫 잘못하면 진짜 염증 먹을 수도 있어. 왜요? 보여서? 어 보여서. 이거 이거. 근데 좀 헐렁헐렁하긴 해. 어, 여기 완전 그냥 빠스게 다 보여. 여기 밑에 앉아 있어. 안에까지. 밑에 어, 나 여기 밑에 앉아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나오면 그거야? 영정이요? 아 그럼 당연하지. 보여줘? 어떻게 되나? 야 나 오늘 꽉드럼 옛날 영상 봤거든? 한국말 많이 늘었더라. 약간 성격도 되게 굉장히 착해. 다녀왔어요. 댓글 더 약간 막 발음을 잘 못하더라. 한국 살다 보면 그렇죠? 약간 발음이 좀 괜찮아졌네. 그렇지. 그때 구수했대. 그때 구수했다고? 이런 하는 참 안 좋. 아 왔네.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지루하지 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는 길에 할머니가 소년을 치길 나가셨는데 할머니?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 꽃무늬 분홍색 빨간색 꽃들이 들리는 국화꽃이었나? 아니면 장미꽃인지 모르겠는데 국화랑 장미 너무 다른데? 아무튼 네. 알았어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소매치기를 잡으러 이제 공터 주차장 갔는데 거기에 17명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때는 뼈 맞는다 알았어 자, 엄마! 아빠! 엉덩이 때 엄마가 나오네 그렇지 자. 아! 야 기아 때려 기아 때려 아! 자 오늘 뭐 할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오늘 뭐 할지? 일단 여러분 사연을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사연을? 네 시청자분들한테 원래 마녀사냥 사연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조금 이거를 사연을 받아서 알았어. 야 섞이잖아. 여튼 사연을 받으려 했어. 수많은 사연들이 올겠군요. 나도 오늘 말했어. 나도 어제 홍보했어. 홍보했죠. 우리 회사에 힘을 합쳐가지고 홍보를 했더니 맞아.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궁금하죠. 얘기 왔어요. 각자 하나씩 왔다. 각자 하나씩 왔네. 아 근데 뭔지 알았어요. 투수들한테 연애 그래, 상담을 야, 할 거였으면 게임에서 내 카메라 짝사랑 썰 이런 거.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인 평범한 투수입니다. 당연히 여친이 없는 저는 계속 모쏠을 지르면서 야동과 성욕을 해결하였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평범해 소문이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를 흥분시킬 다른 물건 찾다가 마크 야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엉덩이 대한 이런 것만 내겨왔네? 정원은 쫀득 거다. 너 거지 개사. 아니야. 마이크 거지. 나는 마이크 헤드셋 제대로 한.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너 거 아니야? 아니요. 네, 미안하다. 오늘 저 영상 오늘 도네이션으로 왔던데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일단은 우리를 불렀는데 이런 걸 사연을 받기 좀 힘들지. 우리랑 할 거였으면 뭐요? 저 게임에서 넥카마 했던 것들 사연 보낼 수 이런 거 있으면 그 경험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뭐? 카마 제가 그 넥카마로 그 메이플에서 제 친구 핑크군이랑 둘이 문화로 활동하면서 수영이 제 친구 야 우리한테 연애 얘기 썰을 듣고 싶다고? 미쳤냐? 왜? 투스 애들 연애 안 해? 힘들지. 아니 뭐 맥주도 할 수 있고 아직 트위치 많이 모르네. 그냥 요런 사연들밖에 안 왔구나. 아 그래서 이런 거밖에 안 와서 아 사연은 때려치자. 아 감사합니다. 흩어져 나 야 이런 사람이랑 무슨 이런 얘기를 해. 어? 야 가자. 게스트를 좀 잘못 아니야 한번 해보고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왔는데 그래서 안 하고 저희가 이거 하기로 했어요 조회해서 예를 들어 와나나 일주일 안에 로션이 다른 곳에서 나온 적이 있다 로션? 로션에 뭘 의류 뭘 비유한거죠? 딸 친 적이 일주일 안에 있다 이 새끼 모르는 척 안 했어 개새끼 너 이게 바들바들 떨리면서 제가 이런 드립이 좀 약해요. 어? 바보 나무 타이틀 포기? 아니 개꼬추 같은 거는 별개. 오도 된다?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게 이게 눈으로만 웃긴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아살라마이쿵 아살라마이쿵 크게 벌려요 최대한
솔직히 이 중에 내가 제일 잘생겼다. 뭐 이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야, 거울을 안 보시나 봐요. 서로를 비하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거는 그러니까, 좀 네. 지금 맞짱을 뜨더라도 이렇게와 이렇게 네 명이거든. 우리 네 명이 뭉쳐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아, 설명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로 적혀 있죠? 이거는 1대1 퀘션. 정말 곤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건 5,000원. 저 OX는 1,000원하고 거짓말 탐지기는 만원 정도 합시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 그래? 왜냐면 1대1로 그래요? 하는 거잖아, 1대1로. 나 같은 막 2,000원 막 이랬는데 일단은... 난 돈을 안 걸어. 난 돈을 알고 다 그냥 말해. 아, 만원은 너무 미안하고 5,000원 받아. 5,000원 받고 갈게요. 아니 그럼 저거부터 대답해줘야지. 전전 여친 사귀자고. 그렇지,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친구의 전 여친이 사귀자고 해서 거절했는데 후회되는 제가 개쓰레기일까요? 친구의 전전 여친. 그 정도면은 그럼 상관없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친한 매너 기간면은 같이 보게 될 경우가 있잖아. 아니야, 나 그 이거 이런 저걸로 얘기하지 마.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OX로 할 거면은 나는 친구가 사귀었던 여자와 사귈 수 있다 없다를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돌의 실물로 보면 이 정도 느낌. 아니야, 그냥. 뭐 내가 그냥 바라던 사람. 하이. 아 좋아. 아주 이 분위기 좋아. 뭐야 뭐야. 내가 만든 리액션이야. 뭐야. 하이. 야 좋아. 핸드크림은 진짜. 내가 만든 리액션. 약간 그거 같았어. 무한도전에서 안 되는 유행어 미는 방금 쓴. 이게 뭐야? 힌트 나 힌트. 힌트 나 힌트. 다 같이 해볼까요? 하이. 하이. 좋아. 하이. 하이. 좋아. 존나 이쁘고 친구의 전전 여친인데 나는 만날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셋 셋 아니 일단은 전전 여친이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 사귀자고 해서 거절했으니까 그분이 약간 대시를 해. 원래부터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 아 심지어 그분이 대시를 해. 내가 마음에 들어 먼저 딱 와서 먼저 와서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야. 아이돌 실제로 보는 것처럼 뺨치는. 여러분은 근데 그 상황에서도 거절하겠다. 난 거절할 거야. 난 무조건 거절. 나도. 무조건? 난 무조건. 나도. 아 근데 대상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꽈뚜룹이라면은 입꼬리 내려라. 근데 그 상대가 다른 친구는 아니고 내 친구 꽈뚜룹이라면은 그렇지. 들키지 않고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네 명이 캐릭터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본인은 절대 못 사귄다. 나는 절대 백년해로 할 수 있는 여자여도 난 진짜 절대로 절대 백장님이 어? 뭐가? 아니 진정해. 아무튼 왜? 뭐 개새끼야. 야 형이야 들어. 야 기분 좋아. 자 하나 둘 셋. 야 분위기 좋아. 오케이. 야 분위기 좋아. 연예인 중에서 고르면은 약간 좀 우리 틀 씨 모르니까. 저는 진짜 연예인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스팀으로 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풀어줬는데 다시 좀 모네. 그러면 스팀으로 갑시다. 저 박찬디요. 아 그럼 왜? 이상형이 그러니까 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냥 만나 그랬구나. 아니야 야,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냥 아 옆에 그냥. 옆에 있는 게 빼놓은 심장이었어. 뭐지 이거? 두근거리네. 진짜 어? 여기 뭐지 이거? 사랑고매? 어? 어? 사랑고매? 어? 그러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도네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맞아요. OX를 하고 맞아요. 솔직히 여기 네 명 중에서 내가 제일 오래 간다 뭔지 알지? 우정으로 가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더 잘생겼다고 하지 말고. 아. 하나 둘 셋. 진짜 우리 우정 쩐다. 진행자님 자꾸 네. 이거 꽈나사 아닌데 이게 그냥 꽈뚜룹의 토크쇼인데요. 이러다 하면 거의 마녀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마녀 사냥이. 그렇죠, 그렇죠. 어쩔 때 말이야. 굳이 야한 얘기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주체성 아, 있네. 진짜 마녀 사냥이었군요. 오. 그렇죠. 어쩐지 아까 그래가지고 걸음 하나 뒤지는 거예요. 아, 워킹 성공. 아니, 근데 웃긴 게 저게 내 편집자래. 저게 내 편집자. 아, 진짜? 마루 군이야? 아, 1,000원 감사합니다.